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4월 11일 목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대상포진 백신 글로벌 제약사 눌렀다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접종한 대상포진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개발 백신인 스카이조스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QVIA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스카이조스터는 31만 159도즈로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싱그릭스 22만 4,334도즈, 머크앤드컴퍼니의 조스타박스 22만 3,842도즈가 판매량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1도즈는 1회 접종분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평생 한 번 접종하면 되는 스카이조스터 특성을 고려하면 지난해 31만 159명이 스카이조스터를 접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싱그릭스의 경우 2회, 조스타박스는 1회 접종이 기본입니다. 시장에서는 스카이조스터의 실제 접종자 수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2023 지자체 대상포진 백신 입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실시한 전국 39개 보건소는 모두 생백신을 구매해 접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백신이란 살아있는 병원체의 독성을 제거한 백신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 중에서는 스카이조스터와 조스타박스가 생백신에 해당합니다. 가격은 15만원 내외로 지난해 12월 출시된 글로벌 제약사의 대상포진 백신이 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대인 것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외시장에서도 스카이조스터의 입지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태국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허가를 획득했고 지난해 1월에는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카이캐스트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대상포진 백신 시장 규모는 40억 달러, 5조 2,800억 원에서 연평균 7.6% 성장해 2030년에는 113억 달러, 14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가부채 2,439조 역대 최대 공무원 군인의 줄 연금 빚 49조 늘어입니다. 지난 한 해 국가부채가 113조 원 넘게 불면서 사상 최대액을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 충당 부채는 48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중앙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나라 빚인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50.4%에 해당하며 결산 기준으로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채무는 국가부채에 들어가는 4대 연금 충당부채와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확정채무를 말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고 지급 시기와 금액 등도 정해져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1년 처음 30%를 돌파한 이후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7%, 2022년 49.4%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가 자산은 1년 전보다 180조 9천억 원 늘어난 301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유동 투자 자산이 많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67조 6천조 원 늘어난 57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임박입니다. 지난주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소식통을 통해 전파하였습니다. 다만 이란은 이스라엘 정부와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지만 민간 시설은 표적 대상이 아니고 정확한 시점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킨다는 미국의 약속을 유효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3.5%, 전월 대비 0.4% 예상치 상회입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3.2%, 컨센서스 3.4%를 상회하는 전년 대비 3.5% 상승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컨센서스 0.3%를 상회하였습니다. 2월에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식품, 주거지, 의료서비스 항목은 안정되었으나 에너지, 근원상품, 운송서비스 항목이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이 강조하는 식품과 에너지, 주거지 항목을 제외한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과 전월 대비 각각 4.80%, 0.69% 상승하여 채권금리 상승을 촉발하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소재 흑자 전환을 기대하며 대상입니다. 대상은 1분기 연결 매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 20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1.5% 증가한 47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부문은 올해 명절 시점 차이와 전반적인 원가 개선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 편안한 실적을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높아진 외식 물가 부담을 기인한 내식 수요 증가는 동사의 제품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재 부문도 작년 4분기에 이어 1분기도 마진 스프레드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1분기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MSG 합작법인 PT 대상은 1분기에도 옥수수, 전분당 스프레드 확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이익 개선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원 베트남은 현지 경기 회복 추이가 중요하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만 5천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HBM 16단시 포텐셜 현실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의 반도체 장비는 디램의 최선단 공정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 디램 공정의 변화에 따라 장비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 커팅 장비인 스텔스 다이싱, 그루빙, 풀 커팅 시장 확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HBM의 단수가 높아지면 웨이퍼 두께가 얇아져야 하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캡필용 어닐링 시장은 고성능 HBM 성장과 동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용 메모리를 1A 공정에서 생산하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1B 공정에서 생산하는 등 최선단 공정을 활용하여 HBM용 디램을 생산 중입니다. 최선단 공정에서 수율 향상용으로 사용되는 어닐링 장비 수요는 HBM 수요와 비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사는 고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라스 기판용 드릴의 경쟁력 확보가 용이한데요. 동사는 레이저를 내재화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우월하여 경쟁사 대비 시장 장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에 대해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글라스 드릴링 등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레이저 장비 관련 모멘텀이 발생하여 추가 프리미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4월 11일 목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